누리호 3차 발사 시간은 18시 24분. 발사 목표 시간이 오후 4시였던 지난 발사와 비교하면 꽤 늦은 시간입니다. 발사 시간이 변경된 이유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의 임무 궤도 때문인데요. 로켓은 비행기와는 달리 한 번 이륙하면 착륙 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손님의 요구에 따라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해 발사 시각을 결정하죠. 레이더 영산 탑재체 때문에 많은 전력이 필요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항상 태양빛을 받으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명 황혼궤도에 투입되어 했고, 이를 위해 누리호 발사 시간을 조정하고 3단 연소 시간과 위성이 분리하는 고도를 550km로 바꾸는 등 세밀한 조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위성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발사는 누리호가 더 이상 시험이 아닌 실전에 돌입했음을 의미합니다. 1차 발사에서는 위성 모사체를, 2차 발사에서는 성능검증 위성을,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실용급 위성 8기를 탑재합니다. 이렇게 처음 개발한 발사체는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체의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언제나 실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완벽한 발사체는 없습니다. 반복 발사를 통해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여 끊임없이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지난 2차 발사에서 큐브 위성들은 성능 검증 위성에서 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분리한 후 누리호가 직접 7개의 큐브 위성을 사출하는 고난이도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체계종합 기업이 최초로 발사에 참여합니다. 지금 세계는 정부 주도의 우주산업이 민간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을 통한 발사체 산업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입니다. 앞으로 남은 발사에서 체계종합 기업의 참여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향후 민간 기업이 대한민국 우주 수송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